고정적인 양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료랑 간식, 패드, 영양제, 그리고 단독 놀이터 비용으로 170만 원. 그리고 두 달에 한번 미용하는 게 140만 원이 나가네요, 또. 한 달에? 야, 지금 반려견을 위해서 24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됩니다. 24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어? 고정 비용이 지금 240이 아니고 그러면 더 됩니까?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요? 360이에요? 120은 왜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 차량 할부금 9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 기름값으로 또 70만 원. 차를 주로 누가 타고 다니나요? 강아지 10둥이 데리고 나갈 때 거의 쓰고요. 그리고 네,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결국은 이것도 강아지 고정 비용에 들어가는 돈이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과연 이것만 들어가느냐? 그럼요. 차에는 말이죠. 3료 6비 1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3료 6비 1금. 3료 6비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자, 3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우리가 차를 사면은 뭐가 있냐? 보험료. 아, 그렇죠. 보험료. 그다음에 통행료 나가죠. 통행료.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가끔 과태료 날라옵니다. 과태료. 아, 맞아, 맞아. 가끔 나와. 그렇지, 그렇지. 네. 자, 그리고 6비라는 게 있는데 6비는 네. 바로 주유비. 주차비, 아, 세차비, 아, 수리비가 또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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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 가끔 가다가 이것도 되잖아. 그다음에 대리비 나. 아, 대리비 나가죠, 나오면 또 하나 생각난다. 어느 거? 발레비? 발레비. 아, 발레비까지. 발레비. 그다음에 한 가지 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금이 나오게 되지. 아, 제일 크죠, 제일 크죠. 네. 취득세, 취득. 여기다가 플러스로 감가상각까지 생각을 한다면 맞아요. 아, 금액은 더 나가는 거죠. 오! 이런 비용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이야기죠. 혹시 우리 MC분들 중에는 어떻게 자기 소득에 대략 내가 차량에 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 전 매우 적어요. 전 차가 없습니다. 아, 차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빵이네. 예. 네. 태영 씨는? 저는 차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냥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이다 해서 얼마 전에 정리했습니다. 아, 맞아. 저는 차가 아예 없고 아예 그 공유 차량 서비스라고 해서 카쉐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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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쉐어링 서비스를. 카쉐어링 진짜 좋아요. 저는 네, 맞아요. 그 차를 안 타고 네. 딱 카쉐어링 필요할 때만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양세찬 씨도 검소하게 사시잖아요. 저는 차가 있습니다. 액션. 아, 예, 어. 아. 네. 왜요? 뭐가? 내 돈 좋다는데 왜? 아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래 나한테? 지금 우리 소금쟁이 사모님에게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말이죠. 소득의 무려 26%입니다. 아, 26%면 4분의 네. 1이네요? 아, 이게 아, 이제 아. 비율의 문제가 있다라는 높구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소금쟁이 사모님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생활비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노후 준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준비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강아지 10마리의 아들, 딸까지 12남매의 엄마라면 말이죠. 노후 준비도 책임감을 가지고 좀 준비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자, 일단 좋아하시는 강아지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보는 게 어떨지 한번 살짝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요거를 처음에 우리 어머님이 사실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장벽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순 있지만 사실 저 정도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한 집에서 자라는 영상? 그 모습? 저는 무조건 구독하고 봅니다. 너튜브에 반려견 콘텐츠 진짜 많은 관심과 사랑받아요. 근데 저 10마리가 저렇게 있으면 진짜 사랑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게 팬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누굴 좋아하고, 나 슈슈 좋아해, 나는 누구 나 레오니 좋아해. 댓글창에다가 더 슈슈 좀 더 보여주세요. 그러네. 그 이거를 수익을 창출해서 약간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어차피 놀이터 4만 5천 비용이 나가는데 거기서 나가는 김에 핸드폰으로만 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그걸로 수익 창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내가 봤을 때 우리 삼모님께서는
이미 이 애들이 너무 이뻐서 찍어놓은 영상도 엄청 많을 거야. 맞아. 아, 이제 열 마리 또 먹방 한번 본다고 생각해봐요. 계속 볼 수 있는 거야. 저는 또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저 지금 반려견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펫 모델이 있어요. 펫 모델? 펫 모델. 근데 저 아이들 펫 모델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러게. 또 그게 또 너튜브 콘텐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저 반려견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사모님 혹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다 드렸는데 혹시 노력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네,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팬데믹 퍼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팬데믹 퍼피? 뭐죠? 팬데믹도 알고 퍼피도 알겠는데 코로나19 시기에 입양된 반려동물들을 팬데믹 퍼피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반려인들을 위한 반려동물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매년 봄, 가을에 백신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고요. 반려동물에 두 분도 몰랐죠. 조현아 씨도 반려인이신데 세 분 다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소금쟁이 사모님도 꼭 잘 알아보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